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4월 20일인데요. LG배 조선일보 기성전 있죠. 어저께 금지우 4단을 이겨서 오늘 이쪽에서 올라온 이현호 6단인가요? 6단하고 오늘 대국이 있어서 김은지 5단이 이겼네요. 그럼 요쪽 조에서 올라온 홍성지하고 이영신인데 홍성지가 뭐 10위권 선수니까 뭐 이기겠죠? 그래서 내일 또 몇 시에 둡니까 이게? 내일 12시 30분에 홍성지 9단하고 둡니다. 뭐 이거는 뭐 거의 뭐 홍성지 9단이야 뭐 A급 선수니까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오늘 이현호 선수가 어떤 선수인가 봤더니 김은진은 16세 35세 119위네요 랭킹은. 작년까지도 퓨처스리그 선수였고 요 정도 선수입니다. 근데 오늘 다둑 내용이 한번 여러분들도 감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현호 6단에 흑번 김은지 5단에 100번인데 야 어제 금지우 바둑도 그렇고 오늘 바둑도 딱 보면은 너무나 틀린 김은지 바둑 같아요. 이게 상대성이 있어서 뭐 한판 갖고 판단은 못하지만 야 오늘 바둑 한번 보세요. 완벽한 바둑이에요. 완벽한. 어제도 금지우 4단도 약한 바둑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자 근데 오늘 뭐 이 정석에서 응? 화담 정석에서 나왔는데 야 요거 하나 붙이는 것도 날카롭죠. 이 모양의 급소 이 자리는 인공지능이 나와도 변함이 없는 급소입니다. 이 자리는 그쵸? 받아야 되고 이 모양에서도 여러분들 블루스팟 자리가 요 딱 하나예요. 이 자리. 그런데 그 자리를 정확히 찍어갑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누구건 간에 그래도 어느 정도 블루스팟 자리를 찾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도 놓고 근데 이수가 좀 느렸어요. 발이 살기 전에 이렇게 이 백을 2선으로 쭉쭉 이돌이 잡히더라도 응? 이돌이 잡히더라도 이렇게 흙이 나가는 게 여기 보세요 여러분 그래프 차이가 이게 죽어도 백이 둘만해요. 두지 60 이 정도면은 충분히 두터움이 있어서 근데 이거를 선택을 못합니다. 이현호 6단이 여기서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딱 놓는 순간 그래프가 확 이게 첫 번째 패착이 나와요. 그게 좀 아깝죠. 살기 전에 이걸 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죽어도 그러니까 참 인공지능은 이런 도를 버리고 이제 여기서 상대방으로 이선을 기게 만들고 도도 충분하다는데 인간의 시각으로 보는 이게 참 바둑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이게 몇 수냐면요 여러분 44수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승기가 잡았는데 끝까지 유지를 하네요. 이 바둑을 여기서도 블루스팟이 뭐 어딜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김은지 5단의 이제 전반적인 실력을 평가를 해서 이제 한번 봐요. 여기 한 칸 뛰는 거나 이쪽이 블루스팟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딜 두나 봤더니 야 이런 자리를 찾아가니까 이건 뭐 신진서도 누가 두든 이런 자리를 찾아간다는 게 그렇죠? 그래서 붙이고 여기 이제 하는데 야 이 정석도 우리가 보통 뭐 예전에는 끼우고 뭐 이런 거 많이 두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정석 다 없어졌어요. 여기서도 이쪽을 끊는 게 블루스팟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끊고 가네요. 단수치고 놀 때 따먹어버리고 이건 딱 봐도 두텁죠. 벌써 70, 90대 10이 나와버렸어요. 자 여기서도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2단 젖히고 흙이 여기 지키고 여기서의 블루스팟은 어딘가요? 야 요거 한 점 잡는 것도 있지만 요 두 칸 뛰기도 거의 똑같아요. 93.3 이게 더 크네요. 90, 이 자리가 더 좋네요. 어딜 두나 한번 보세요. 요 자리 정확하게 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죠. 감각이 여기서도 이 돌을 움직이라는 수는 나와요. 저 이런 자리는 진짜 찾기 힘들죠. 근데 방향은 맞아요. 얼추 가요. 그래도 어떻든 간에 근데 이게 나쁜 수가 아니네요. 그래프가 안 떨어져요. 플러스 0.1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브루스팟 자리죠. 잡으러 오고 여기서도 어딜 주냐 혹을 칠합니다. 놓고 이제 흙이 이제 일로 나오니까 막고 야, 제 생각에는요. 아니 이들이 죽었는데 왜 건드렸지? 그렇잖아요. 이거 여기서 무슨 수도 없는데 이걸 왜 두지? 그랬더니 이게 작전상 이돌을 이용해서 이쪽 세력을 쌓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가일수하게 되니까 이쪽 집이 지금 13집, 14집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 들여다보고 또 뛰고 그러니까 요게 뭐라 그러죠? 손가락에 박힌 가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요 하나가 요걸로 인해서 아주 그냥 큰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오고 이제 쉬어버리네요 그냥. 근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알지만 15집 뭐
99%가 나와버리니까. 근데 여기서 또 이걸 뽑길래 한번 제가 봤어요. 와, 여기가 블루스바 자리에 있어요. 이 자리도 있지만 98% 98%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는, 근데 여기를 두네요. 이게 무슨 수가 있나 봤더니, 야, 이거 째고 나오네요. 근데 이게 째고 나오는 수가 이게 성립이 되네요. 지금 이 그래프 보세요. 30집 지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수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나 했더니 이걸로 그냥 안 되더라고요. 이걸로 그냥 여기 끊어져서 이렇게 돼도 그래프 보세요. 이 흙이 죽은 그래프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오늘 봐도 김은지 5단이 잘 뒀던지 이현호 6단이 너무 못 뒀던지 그건데, 지금 봐서는 저 치고 뭐 정확한 수익기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여기를 딱 두는 순간 여기서 그냥 끝났어요. 이게 뭐 이렇게 잡으라 그래,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되나. 이제 이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해서 봤더니 여기로 나와서 단수 치고 놓고 여기서 이제 이거를 잡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잡더라고요. 여기 놓으면 여기 놓고, 그쵸? 여기 놓으면 단수 치고, 이거 잊지도 못하잖아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수가 걸려갖고 여기서는 다 죽는 거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돌을 던져버렸습니다. 여기서. 자, 오늘 바둑은 너무 쉽게 끝났고요. 내일 이제 여기 홍성지 그 랭킹 11이죠. 홍성지 9단하고 이제 두는 게, 저는 그래요. 이 바둑을 이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이 됩니다. 언제 이런 선수들하고 이런 바둑을 여자 선수가 더 보겠습니까? 평생 두지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김은지 5단은 요걸 이제 교육 삼아서 또 좋은 내용을, 이제 자기 바둑을 둬서 좋은 내용만 보여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